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마랑입니다. 하이 아 어 발치. 이곳은요 인계동에 위치한 핫플레이스 크로스핏장이고요. 오늘 오픈 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장소 협찬해 주신 우리 핫플레이스 대표님에게 감사의 인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버이십니다. 원아램의 이형석. 안녕하세요. 역도 유튜버 원아램 이형석입니다. 이 역도 동작 자체가 전천후 온몸의 전신의 모빌리티를 요하는 동작이에요. 예. 역도에 필요한 고관절 모빌리티 그리고 어깨 모빌리티를 조금 하고 시작을 해도 괜찮을까요? 예. 그대로 머리 위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쭉 이때 팔꿈치가 구부러지지 않고 최대한 어깨만으로 움직임을 만드셔야 돼요. 어깨가 발을 따라가는 모양새로 돌려주셔야 됩니다. 쭉. 와, 여기까지. 가운데를 잡고 손목의 움직임만을 통해서 움직여주시는 거예요. 손목이 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스트레칭을 하면서 동적 스트레칭. 손목을 회전시키겠습니다. 최대한 손목만을 이용해서 전완근의 근육이 뒤틀리면서 스트레칭이 되세요. 이번 팔꿈치보다 더 들어가서 어깨를 바닥에 댄다는 느낌으로 쭉 깊이 내려가 보실게요. 발바닥이 떨어지지 않게 발바닥 다 붙여주시고요. 자, 저희가 한번 용상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린 동작을 배우실 때 보통 많이들 바닥에서 시작하는 퍼스트 풀 동작부터 연습을 많이들 하세요. 바벨이 무릎을 지나서 올라왔을 때 이제 세컨드 풀로 연결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들 어려워하시거든요. 무릎과 고관절의 적절한 협응을 통해서 마지막 이 부분에서 뿜! 터트려 주시는 겁니다. 허벅지로 바벨을 친다는 느낌입니까? 정확히 말하면 친다는 것보다는 굉장히 빠르게 밀어 올리는 동작이에요. 빠르게 밀어 올린 이후에는 어깨로 가볍게 슈러깅 하듯이 바벨을 몸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행 포지션에서 스탑. 좋습니다. 조금만 더 데드리프트를 길게 끌어서 허벅지 상단에서 풀 동작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지금 서 있을 때 바벨이 닿는 구간. 굉장히 좋으신데요? 그럼 저희가 이제 퍼스트 풀, 세컨드 풀을 배웠는데 이제는 하이풀을 네, 풀, 세컨드 풀 동작에서 풀을 좀 더 높게 가지고 올라오는 네. 하이풀 동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컨드 풀을 만들고 바벨의 관성이 생긴 이후에 상체를 좀 더 동원해서 이제 이 동작을 할 때 괜히 이제 많이 하는 지도 방법 중 하나가 네. 점프를 한다라고 생각을 많이 점프를 네. 한다? 점프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발목, 무릎, 고관절을 점프하는 느낌으로 바닥을 끝까지 눌러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굉장히 좋으세요. 좋습니다. 굉장히 좋으세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네. 교정을 해드린다면 네. 동작을 천천히 보여드리면 이렇게 바벨이 몸에서 떨어지지 않게 올라오다가 뭔가 붙으면 붙을수록 훨씬 더 유리하다. 네. 무릎 높이에서 엉덩이를 앞으로 밀어 넣는다. 그쵸. 굉장히 좋으세요. 지금 제가 아까 지금 하이풀 동작을 통해서 명치 높이 정도까지 바벨을 끌어올렸죠. 이때 저희가 바벨을 어깨 렉을 할 건데 팔을 기준으로 바벨을 컬하듯이 휘두르는 동작이 아니라 팔을 기준으로 바벨을 컬하듯이 휘두르는 게 아니라 바벨을 기준으로 저희가 움직여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 바벨을 상지에 렉 포지션으로 빠르게 견착하기 위해서는 팔꿈치를 빠르게 감아 주셔야 돼요. 굿. 좋네요. 방금 배우신 동작이 네. 클린 동작에서도 바벨을 서서 받아내는 파워 클린 동작이셨어요. 네. 저희가 바벨을 띄울 수 있는 높이에 한계가 생기게 됩니다. 네. 그럴 때는 저희가 띄우지 못한 높이만큼 몸을 바벨 아래로 빠르게 넣어서 바벨을 받아내는 동작을 수행하게 돼요. 그러면 클린 중에서도 종류가 있다는 얘기예요? 파워 클린이랑? 네, 파워 클린과 그냥 앉아서 받아내는 스쿼트 클린으로. 스쿼트 클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무거운 중량을 사용할 때 동작을 사용하게 되고 당연히 본인의 원활함을 들 때는 이제 스쿼트 클린으로 동작을 사용하게 돼요. 방금 저희가 똑같아요. 파워 클린 동작과 똑같은데 바벨의 높이가 그만큼 낮아진 상태에서 바벨을 좀 더 많이 마중 나가는 거예요. 상체로
오, 좋습니다. 하나만 더. 오. 스쿼트 클린을 받았을 때에 이제 저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저크 동작을 이제 좀 알아볼까요? 저크 동작 같은 경우는 바벨을 레그 포지션에서 오버헤드 포지션으로 갈 때 충분히 저희 몸통으로 무게를 지지하고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저희가 이 바벨을 손으로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몸통에 얹어놓고 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견관절의 모빌리티와 흉추 모빌리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 동작을 하기 전에는 미리 가동 범위를 확보를 하고 한 상태에서 해야겠네요. 네, 되도록이면은 가동 범위를 확보하신 상태에서 하셔야지 부상 없이 운동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때 팔꿈치를 높이 올려서 팔로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몸통에 견착할 수 있게 상태에서 딥과 드라이브라는 동작을 할 거예요. 딥과 드라이브요? 네, 딥 드라이브. 아, 마치 푸시 프레스 같은 동작이랑 비슷하겠네요. 바벨을 띄우는 상태에서 바벨 아래로 파고들 건데 바벨 아래로 파고드는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발을 옆으로 랜딩하면서 파고드는 토시 저크 동작. 네. 발을 앞뒤로 스플릿하면서 던지는 스플릿 저크 동작. 스플릿 저크 동작. 오늘은 스플릿 저크, 좀 더 보편적인 스플릿 저크로 배워보실게요. 네. 스플릿 저크의 보폭을 먼저 설명드리면 간단하게 할게요. 이렇게 런지 동작을 했을 때 양쪽에 발 무릎이 직각, 뒤에도 직각 했을 때 그 상태에서 일어나시면 됩니다. 요게 본인의 지금 스플릿 저크의 앞뒤 스탠스고 양발은 너무 가까울 경우에 좌우로의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발을 앞뒤로 나눌 때 살짝 타선으로. 근데 이게 왼발이 나갑니까? 오른발이 나갑니까? 아니면 이게 그냥 뭐 자기의 선호입니까? 네, 한번 앞을 보실게요. 오른발이 나가시면 됩니다. 아, 이거 마치 달리기 스타트랑 똑같네요? 네. 조금만 가지고 들어오실게요. 요 정도에서 다시 일어나 보실게요. 이거요? 네, 요 정도. 이때 앞발에 체중을 6 정도 두시고 뒷발에 뒤꿈치를 들어서 이렇게 6대4로? 네, 6대4 정도에서 이렇게 버텨주시면 됩니다. 이때 발을 벌렸을 때 발의 리커버리는 앞발 먼저 그래서 앞발을 한 번 모으고 뒷발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아, 앞발을 먼저 가지고 오고 뒷발이요. 네, 프론트 스쿼트 자세로. 그쵸. 무릎을 굴러서 바벨을 띄우고 아래로. 나이스. 이제 앞발부터 앞발 한 보, 뒷발. 네, 기본적인 것만 배웠죠. 네, 아주 역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굉장히 깊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뭐 기술적으로도 제가 많이 보완이 안 된 상태라서. 네. 겁을 약간 먹어서 요만큼. 쿠지님은 몇 킬로 정도 하실 겁니까? 저는 오늘 한 120킬로에 30킬로 정도까지만. 120, 30 정도만? 저는 몇 킬로 해야 됩니까? 100킬로. 100킬로요? 네, 세 자릿수 가셔야죠. 카메라 끄겠습니다. 마랑님 피지컬이라면은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이게 제가 야매로 했을 때는 옛날에 이제 미축구 루틴에 있었을 때는 더 많이 했는데. 네. 이제 제가 많이 빼버렸어요. 네. 그래서 완전 근력충이 돼버려가지고. 자, 55kg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나이스. 무릎 굴러서 어깨 한 번에 락아웃. 나이스. 잡아줘. 네. 발을 옆으로 랜딩하시게요. 앞뒤로 스플릿 하시면서 어깨 락아웃. 나이스. 자, 85kg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볍다. 나이스. 자세 좋으세요. 드라이브 강하게 어깨 락아웃. 나이스. 오. 이제 저희가 100kg인데요. 네. 그 우리 대표님께서 아래로 세게 던져야 된다고. 네. 왜 그렇게? 최고 노력을 해서 바벨을 머리 위까지 들었잖아요. 이 상태에서 바벨을 컨트롤하면서 네거티브까지 가져간다는 건 너무 무리가 될 수 있다. 네,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해하시는 분들 많아요. 특히나 이제 제가 데드리프트 막 하시면 왜 놓느냐 하겠지만 그게 크로스핏 센터의 장점이에요. 네, 드랍이 가능하다. 네. 그래서 핫플레이스 꼭 오시 바라겠습니다. 저보러 오세요. 요거 하시면 오늘의 도전 성공. 인정입니까? 네, 인정입니다. 앉아서. 나이스.
드라이브 강력하게 어깨 락아웃. 오! 아! 굉장히 깔끔하셨어요. 네, 그런가요? 네. 아직 조금 더 여력이 있으시죠? 오늘 여기까지. 네, 오늘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10kg. 아싸! 우와. 우와. 진짜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네, 더 하신다고 해도 말리겠습니다, 네, 제가. 진짜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들. 재밌으시죠? 재밌어, 너무 재밌어. 네. 이게 진짜 계속 기록을 하니까 재밌네요. 나이스! 어깨 한 번에 막아, 한 번에 끝까지! 아래로 파고 들고 아 드랍! 던지죠! 와! 일단 저 110, 우리 코치님 옆에서 찍었습니다. 네. 125kg. 자, 조심하시고요. 가자! 업! 오, 오케이. 업! 어! 어! 자, 일단 자, 탄마를 바르셔야 되죠. 위험하니까. 예. 마냥 이제 가볍지만 않기 때문에 조심하시고요. 어! 오, 오케이. Let's go. 마랑님이랑 같이 운동하니까 너무 재밌네요. 왜 네, 재밌고 쉽게 운동하는지 알겠습니다. 아, 네, 항상 클린 앤 저크 용상이죠? 네. 용상에 대해서 배웠고 여러분들 흥미 가져주셔가지고 우리 원아램 크로스핏 판교에서 코치로 있습니다. 네, 한번 방문해 주셔가지고 배워보시고 진짜로 매력적인 곳이니까 크로스핏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헬스장에서 하잖아요. 지금까지 원아램의 이용석이었습니다. 네, 마랑이었습니다. 로바.